터졌다. 에이, 그 얌전하게 해지. 그렇게 지지받고 난리를 치는데 안 터지고 되겨. 차차차 찼더라, 어쩐지. 바닥에 안 쏟아지지, 안 튀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받았으니 올 매주로 만든 창은 맛보지 않아도 맛있을 것이다. 식어야 돼. 뜨거우면 난 밟으면 깨져. 음악을 진작 틀어줬더라면 더 잘할 거라. 진작. 매질 밟니 뭐하니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아유 뜨거워서 지금. 아 조금 이게 나는 이걸 매주도 못 먹게 했다. 야 똥 싼다고. 맛있지? 너무 곱게 빠서. 맛있어. 이게 참새 고기도. 어 덥다니까 지금? 수건 좀 줘. 아유. 아 부스 한번 땡겼지만 아들 땀이 나는데. 준현 씨는 뭘 하든 어떤 상황이든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저 금방 따라하네. 그것이 주변까지 웃게 만드는 그의 행복 비결이다. 콩이 어느 정도 식었으니 이제 틀에 넣고 메주를 만든다. 장모님이 메주 틀에 콩을 담으면 준현 씨가 옆에서 단단히 만든다. 네모난 메주에 지푸로 새끼를 꼬아 줄을 만들어 말린다. 20년을 함께 지내온 장모와 사위는 말하지 않아도 손발에 척척 마는 환상의 짝꿍이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면 항상 옆에 있어준. 그래서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일 것이다. 며칠 뒤. 들어 왔어? 응? 아버지 보고 싶어 왔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찾아왔어요. 준현 씨가 근처에 사시는 아버지를 찾았다. 누나는 형님은 전화 통화했다. 아우, 꽤 추워서 뭐 어떻게. 옛날, 이따 되면 안 추웠어. 얼굴에 벚꽃 나가 댕겨. 올겨울 같으면. 옛날에 우리 사내대님이 난구했 적에는 이 난거에다 이 콧물이 여기 나오고 얼어서 이렇게 비우고 했는데 아 그렇게 추웠어요? 그럼 하긴 뭐 이제 문고리가 하도 쳐서 바깥에서 이 추운 게 얼어 들어가지고 안에도 헐게 얼어서 손을 잡으면 이게 손이 막 문고리에 달라붙고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만 수건을 이렇게 매놓고 여기다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아버지가 우리들 손 다칠까 봐 그렇게 해고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엄청 추웠었어요 그때는. 향진 씨가 주방에서 바삐 움직인다. 시아버지를 위한 식사를 준비 중이다. 무하고 콩나물 넣고 밥 하려고요.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소화 잘 되게 콩나물 무밥 해드려요. 날씨가 추워 몸을 움직일 일이 없어서인지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다. 싱크대 바닥에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편찮으실 때 아버님하고 두 분이 서서 하시기 힘드셔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앉은뱅이 그랬어요. 근데 또 나름 편해요. 여기 앉아서 하니까. 아, 집에서는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형님들 계셔도 가끔 와서 며느리 노릇은 좀 해야죠. 형진 씨는 시댁이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어딜 가도 가만히 있는 준현 씨가 아니다. 오늘은 방문에 커튼을 달아드리려고 한다. 우풍이 심한 시골집에 바람을 막아주고자 향진 씨가 준비했다. 시간 남아 와서 달아드려야지 한게 바빠가지고 아버지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딴 데 먼저 해다가 늦었어요. 누나 왔네. 옆에 사는 준현 씨 누나가 왔다. 맛있겠다.